이 정변이라는 그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광용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고려 스포츠 중계에서 캐스터 이광용입니다. 아, 저는 지금 고려 최고의 스포츠가 벌어지는 현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의종의 보현원 행차길에 나와 있습니다. 박금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의종이 직접 친견하시는데요. 그래서 무신들 중에서도 한다 하는 최고의 특급 선수들만 출전합니다. 무슨 정변 현장 보여준다고 막 그러더니 왜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는 e스포츠 중계입니까? 그나저나 오늘 펼쳐지는 경기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 고려 대중들 사이에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 의종도 사랑하는 수바퀴예요. 네. 박사님, 수바퀴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직접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많이들 보시는 이 고구려의 그 무용총 수박도를 보면요. 네. 한 사람이 좀 이러고 있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자, 한 사람은 이제 들어오는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공격이 들어오면 앞손으로 방어를 하고 이 손으로 치는 거예요. 맞고 치기도 하고 바로 발차기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수박이 되겠습니다. 네. 생생한 해설이네요. 한자죠, 수박. 그렇죠. 예. 손수, 때릴박, 즉 무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겨루는 무예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박희, 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막 죽고 사는 그런 무예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파생된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무신들의 경우는 이 경기가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안 그래도 연회장 지키느라고 호위하느라고 지쳤는데 수박희까지 하라니. 무신들은 편안하게 주변에 둘러앉아서 지켜보는데 야구르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의종은 수박해서 승리를 하면은 아주 큰 상을 베풀거나 심지어는 승진을 시켜주기도 했거든요. 예. 좀 뭐 요즘 뭐 좀 전쟁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겠습니다. 네. 아, 수박희가 벌어지는 경기 현장입니다. 아, 8월 음력으로 8월 말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한 10월 초중순. 아, 네.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아, 좋죠.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아, 벌써부터 현장 열기 네네. 뜨거운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열기가 예, 바로 이 선수가 이소홍 선수입니다. 나이 50이 넘은 대장군.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경기 곧 시작되겠습니다. 이소홍 선수. 아, 정말 이 연륜을 앞세워서 어떻게 상대를 공략할지 궁금합니다. 이 반면 이 상대 선수는 몸이 꽤 날래 보입니다. 예, 상당히 젊어 보이는데 경기 시작됐습니다. 진짜 신중하게 상대 팀을 찾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소홍 선수 앞차기. 그러나 복부를 공격당했어요. 네, 이 복부를 맞으면 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덤벼보는 이소홍. 그러나 팔 꺾기. 그리고 복부. 앞차기. 심한데요? 네, 나가 떨어집니다. 너무 일방적 수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소홍 선수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요? 눈빛 흔들립니다. 다시 한 번. 안타깝네요. 네. 이소홍 선수. 아이고. 계속 공격당하면서 결국은 나도 그라집니다. 아유. 상대 선수의 주먹이 사각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네. 웬만한 맞기 힘든 주먹입니다. 이 무슨 상황인가? 이소홍 선수. 지금 이소홍 선수가 경기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문신 하늘에 그 앞을 가로막더니 뺨을 때렸어요 지금. 네네. 어찌 뒷걸음질만 치르냐. 요즘 문신들 관람 매너가 좀 안 좋더니 네네. 이런 일까지 벌어지네요. 네, 이 경기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놈이 어찌 황상폐하를 호위하는 대장군을 욕보이느냐. 니놈 직거리가 황상폐하의 권위를 짓밟고 훼손시키는 이름을 니 어찌 모르느냐? 지금 정중부 장군이 화가 날만 합니다. 선수, 그것도 대장군, 뺨을 때리다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진짜?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 자, 이분이 종삼품 대장군이에요. 실질적으로 최고위급 장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뺨을 때린 문신 할례는 한참 아래 종 5품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무신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하극상 중에 하극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근데 봤어요. 근데 아까 의종 표정 박장대소 하고 있잖아. 그런 광고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본인군!
지금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한가롭게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보입니다. 속보를 받겠다.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핵심 인물은 이의방과 이고라는 무신입니다. 박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병수박히 경기가 끝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요. 네. 뭐 우발적인 것 같아도 아무래도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지금 상황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궁궐과 도성 밖에 나와 있어요. 이 왕이 밖에 나올 때는 이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군사들로 이루어진 친위군이 왕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결령군과 순검군이 바로 의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정변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의방과 이고죠. 이들이 바로 결령군의 지휘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반란군, 정변을 일으킨 군사를 대적할 상대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이 지역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군사 집단이 지금 이들이 지금 정변을 일으켰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현재 이 무신들의 분노는 문신들을 향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는 왕의 신변조차도 100%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스포츠 중계방송 하러 나왔다가 어마어마한 사건 네.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설 박금수, 캐스터 이광용이었습니다. 네. 네. 네.